오늘은 여러분께 FM리스트 여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일을 하고 다니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과거 FM리스트 여성들의 이중생활들을 폭로하고 다녔고 2024년 3월 14일 여성시대에서 명품잡을 공동구매한다는 내용을 공론화했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알아보기 힘든 제목과 내용을 적어놓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내용은 짭 공장에서 190위안짜리 아식스 젤카야노 샀는데 착화감 개조와 더 사야지 같은 내용으로 10만원짜리 운동화도 살 돈이 없어서 3만원의 짭을 공동구매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내용은 순식간에 수많은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제가 공론화시킨 내용은 남초 커뮤니티 조회수 4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꽤나 거대한 논란거리가 되었죠. 결국 여성시대 측에서는 명품잡을 구매하는 이 게시판을 삭제하기에 이르렀지만 놀랍게도 여성시대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으로 다시 짭 게시판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제가 공론화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짭 공구 게시판이 생겼는데 내용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녀들은 과거 공구했던 목록을 보고 싶은데 전차수 게시판이 지워져서 아깝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반클리프 목걸이 짭을 구매 후 소감을 공유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기 저 FM리스트가 구매했다고 말한 짭 목걸이의 가격은 네이버 기준 1300만원인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한국 여자는 1300만원짜리 목걸이를 1837위안에 샀다고 말하는 중인데 여러분은 이런 그녀들의 모습이 과연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예의 옛날에 여성시대에서 까르띠에 짭시계 공구할 때 관심 없어서 안 샀거든. 근데 이제 짭 가방들 다 사고 나니까 짭시계에 관심이 생긴다 또 공구 안 하나 라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셀린느 트리오 베핀 672만 3480원짜리 짭 샀는데 완전 짭이랑 가품 구분이 안 가는 게 너무 좋아. 라는 말을 하면서 명품 짭을 사면서 행복해하는 한국 여자들. 타오바오에서 샤넬 코코 크러쉬 반지 저렴이인데 어때 보여? 난 이미 두 개 구매했고 4만원 치고 가성비 있게 잘 나온 듯. 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은 공동 구매하자고 링크를 달라 요구합니다. 저 한국 여자가 올린 반지는 257만 6천원인데 4만원 주고 짭을 구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그녀들의 짭 구매 공유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한심해 보이지 않나요? 그냥 뭐 일반인이 짭 구매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한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명품 짭을 공유하고 공동구매하는 여자들은 모두 FM리스트라는 게 문제인 거죠. 비혼비혼의 비출산을 주장하며 여성은 꾸밈 노동을 멈춰야 한다고 탈코운동을 하던 여자들인데 뒤에서는 명품 짭을 허버허버 사면서 뒤틀린 허영심을 채우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탈코르셋을 하고 여성은 꾸밈을 멈춰야 한다 말하는 그녀들의 언행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FM하는 여자들이 저렇게 명품에 미쳐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녀들은 자신들의 망해버린 인생을 명품으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샤넬백을 들고 반클리프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으면 자신의 가치고 샤넬과 같은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여성들. 인생은 이미 망해버려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명품이라도 구매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성들의 모습. 애석하게도 1000만원짜리 목걸이 가방을 살 돈은 없고 이미 유럽여행 허버허버 가느라 카카오 생활비 대출 300만원 마통 500만원을 써버린 상태. 하지만 인스타를 보면 친구들은 모두 명품 가방 드릉드릉 메고 다니며 보란듯 다니고 있고 우리 한국 여자는 그 친구들보다 못생기고 직업도 안 좋고 학벌도 안 좋은데 명품까지 밀리니까 너무 속상한 나머지 짭을 구매해서라도 열등감을 채우고 싶어합니다. 그거라도 구매해야 SNS에서 친구들에게 밀리지 않고 나도 잘나간다고 나도 돈 많다고 허세를 부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한국 FM리스트들이 명품 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4개월 전에 공론화했던 그 영상에는 저희 공론화에 긁힌 FM리스트 아줌마가 저를 향해 존나 할짓없네 채널주 니 말야 라는 식으로 욕을 하고 있다는 재밌는 사실. FM리스트들이 이를 악물고 숨기려 하는 치부를 오늘 한 번 더 긁어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아줌마 극.